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표를, 이거 표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면 좋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0하고 4, 일단 0하고 90도 보자, 0하고 90도. 0, 1, 0, 1, 0. 정할 수 없다. 45도도 있네, 45도. 45도, 이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이지, 1. 자, 그러면은, 사인 0은, 틀렸지, 이거.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고, 탄젠트 0은 1. 그 다음에, 사인 0은 0. 코사인 90은 0. 이거, 답이 2번이 맞구나, 2번. 2번에, 3번.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이지. 틀렸고. 사인 90은 1. 코사인 0은 1. 탄젠트 45도는 1. 이거 4번 맞네. 5번. 사인 90은 1. 코사인 0은 1. 탄젠트 90은 정할 수 없지. 5번 틀렸다. 답에서 2번 사. 이건 표만 이제 요 표만 그릴 줄 알면은 요 표. 아, 요 표만 쓸줄 알면은 이제 풀수 있는 문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것도 앞에서 저기 했던 거 이걸 가져오자. 여기서 이표 이걸로 풀자. 그럼 탄젠트 0은 0. 그러면은 이거는 탄젠트 0이니까 0 곱하기 코사인 90은 0 빼기 탄젠트 0은 0. 그럼 0이네, 0. 0 곱하기 0 빼기 0이니까 0이고. 2번, 사인 90은 1 곱하기 코사인 0은 1 빼기 코사인 90은 0 더하기 탄젠트 0은 0. 그럼 1이네, 1. 1이고. 그다음에 3번, 탄젠트 제곱 45. 탄젠트 45도의 제곱이란 얘기야.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90. 사인 90은 1이거든. 그럼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90. 코사인의 90은 0이거든. 그 그러니까 0의 제곱. 그럼 뭐냐? 2가 되네. 2. 답이 2다. 다음 3번. 다음 삼각비의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표는 50도부터 54도까지 있고 다음 값을 구하라. 사인 52. 그럼 52랑 사인이 만나는 곳. 요거네. 0.7880. 0.7880. 가로 2번. 코사인 50. 코사인 50. 그 50도랑 코사인이 만나는 곳. 이거는 0.6428. 0.6428. 세 번째. 탄젠트 54. 54랑 탄젠트가 만난다. 어디냐? 1.3764. 1.3764. 4번 보자. 4번,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사인 x가 0.7771. 여기 있네, 여기. 사인 x 777. 51도. 그래서 x는 51도. 가려면 코사인이 0.6157. 여기 있네, 6157. 어떠냐? 52도. 너무 쉽다, 이거. 52도. 세 번째, 탄젠트 x가 1, 2, 3, 4, 9.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몇 도냐, 그럼. 51도. 51도다. 5번.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아래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x가 뭐냐? 이건 이제 22, 그 기준이 22도고. 기준이. 그치? 직각삼각형인데, 22도가 기준이고, 빗변을 알려주고 밑변 구하는 거네. 빗변하고 밑변의 관계는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22도로 푸는 문제네. 코사인 22도.
코사인 22도는 10분의 x다. 10분의 x. 그럼 코사인 22도가 어딨냐? 코사인 이거는 이거 0.927이. 이게 뭐라고? 0.927이. 그럼 x가 나오고 그 양변에 10씩 곱하면 되네. 그 x는 뭐냐? 9.272. 이렇게 푸는 거야. 가로 2번. 가로 2번은 66도네. 66도다. 이것도 빗변을 알려주고 밑변을 하는 거네. 66도가 없잖아, 근데. 66도가 없으면은 24도? 24도. 이걸 푸는 게 아니다. 24도로 푸는 문제야, 24도. 24도. 그럼 24도로 풀면은 이건 여전히 빗변이고, 20은? 20은 빗변이고, 이 높이가 된대, 높이. 높이. 그 빗변과 높이의 관계, 사인이지, 사인. 이건 사인 24도로 푸는 문제네. 그 사인 24도는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20분의 x가 되는 거지. 20분의 x. 그러면 이제 표에서 사인 24도를 구해보자. 사인 24. 이거네, 0.4067. 0.4067. 그럼 양변에 20을 곱하면 되지, 20. 그럼 x는 20, 20 곱하니까 8.134. 그렇지, 8. 8.134다. 8.134. 6번. 다음 삼각비의 값을 그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여라. 작은 것부터. 그럼 사인 45, 코사인 0, 사인 85, 탄젠트 50, 탄젠트 85. 그럼 이제 사인 45하고 코사인 0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0은 1이야, 1. 그럼 이 표, 이 표를 이렇게 그리면, 이 표는 이제 학생들 그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코사인 0은 사인 45보다 크고, 그럼 이걸 비교하자. 그러면 이제 사인 85. 그러면 사인 45하고 사인 85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인 같은 경우는 0도에서 90도로 갈수록 커져. 커지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 85가 사인 45보다 크다고. 근데 사인 85가 1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인 85는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1보단 작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사인 45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85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0이 되겠지, 코사인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 50이랑 탄젠트 85. 탄젠트 50, 탄젠트 85. 그럼 탄젠트 50하고 탄젠트 85 여기 들어가네, 여기. 그러니까 둘다 1보다 크다고.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코사인 0보다 커. 코사인 0보다 크다고. 탄젠트 50이랑 탄젠트 85. 근데 그 50하고 85 중에 뭐가 크냐? 탄젠트도 사인처럼 90도로 갈수록 커져. 이게 삼각형 높이니까. 코사인은 반대야. 코사인은 요로 커져. 그치, 이쪽으로 커져. 그러니까 탄젠트도 85도가 더 커. 그래서 탄젠트 50, 탄젠트 85. 요게 답이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7번 보자. 자, 7번. 중요 문제다, 7번. x가 0도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 루트, 사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사인 x 빼기 1의 제곱을 간다냐면, 근호 안에 문자 제곱이잖아. 그치? 근호 안에 문자를 제곱을 했어. 문자를 제곱했다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근호 안의 수가, 아니, 제곱한 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 돼. 이게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봐야 돼. 양수면은 그대로 쓰면, 양수면은 이제 근호를 벗는 거고, 제곱도 없어지는 거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옛날에 이런 거 했었잖아. 옛날에. 루트 x제곱이다. 이거는 무슨 값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됐잖아. 기억나? 이 그거야, 이게. 이게.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sin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sin x의 범위. 이게 중요하지.
사인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지. 그치. 사인 0은 0이고 사인 90은 1이니까. 따라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오네. 요건 뭐가 돼? 사인 x에다 1 더하면 양수네, 양수. 양수지. 그 사인 x에다가 1을 빼면 음수지, 음수. 음수. 따라서 루트 사인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은 그냥 사인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돼. 더하기. 문제는 요거예요. 요게 중요해. 사인 x에서 1을 빼면 뭐야?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이거는 사인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호를 벗는 거야. 그 가로 풀어주면 이렇게 돼. 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사인 x 없어지고 1 더하기 답이 2가 돼, 2. 그 답이 그래서 5번이다. 아,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요거 근호 안에 제곱하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는 문제다. 아, 시험에 날 가능성 높다. 8번. 자, x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 루트 2 사인 30도 빼기 탄젠트 x의 제곱 빼기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45도 제곱을 간다냐면, 그러면 이제 근호 안에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했으면은 요 제곱하는 수들이 양수냐 음수냐를 찾아야 돼. 양수냐 음수냐. 양수면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 근호를 벗으면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인 30이 나오고 탄젠트 45도 나오고, 그럼 30도도 나오네. 30도. 그러면 표를 한번 그려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면 0도, 30도, 45도. 그러면은 0이면 0, 1, 0. 30도면은 이건 이제 이 정도 외웠겠지.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는 루트 3, 3분의 루트 3. 45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이 되는 거지, 1. 이거 지금도 못 외웠다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그려서 해. 그래서 하는데. 야,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보자. 2 곱하기 사인 30도야.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면은 2 곱하기 사인 30을 하면은 이건 1이 되는 거야. 1. 2 곱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1이 돼. 그럼 1 마이너스 탄젠트 x의 제곱이네. 그치? 루트. 그래서 이렇게 돼. 이건 뭐가 되냐면은 루트. 1 마이너스 탄젠트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제곱. 빼기. 이거 루트. 여기 이제 탄젠트 45도가 있지.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 1. 1이야.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탄젠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0보다 크고 45도보다 작거든? 아, 30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30도 필요 없다. 0도보다 크고 45도 작다고. 그러면 탄젠트는? 탄젠트 요 사이는 요 사이, 0하고 1 사이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탄젠트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자, 그러면은, 이건 양수냐, 음수냐? 1 빼기 탄젠트 x야. 그럼 탄젠트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거 양수네, 양수. 탄젠트 1보다 작잖아. 그럼 요거는, 탄젠트가 1보다 작다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1을 빼. 그럼 뭐 음수가 되는 거지, 음수. 그럼 이제 다 필요 없다, 이거. 야, 지우고.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양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쓰면 되고, 자, 빼기. 요거는 음수지. 근호 안에 음수 제곱했지. 음수 제곱했으니까, 야, 이 빼기는 요거다. 요건 빼기야, 빼기고. 이거는 그대로 탄젠트 x 마이너스 1을 쓴 다음에 음수니까 앞에다 또 음수를 써주는 거야. 음수니까 음수 써줘. 그러면 음이니까 플러스 되잖아.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거, 플러스가 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탄젠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마니까 뿔뿔뿔뿔뿔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0 돼버리네, 0. 0. 그 답이 0이다, 0. 1번.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심화하자.